근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 3분의 3사단. 네. 네. 와, 이쪽을 보셔야 되는데. 정말 전방에서 고생하는 감사한 마음과 또 아울러서 이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좀 근무하실 수 있게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,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민군 복합타운으로 군 시설을 좀 큰 베이스 개념으로 민과 그 가족들이 그 베이스에서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사용하고 병원이라든가 도서관, 학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 우리도 이제 좀 선진국형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.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과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, 그래도 좀 한 번에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고 통계 수치를 보니까 역시 이런 그 출산의 편의를 도모해 주니까 출생률이 증가한다는 이런 그 상관관계가 좀 확인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, 이 공공조리원이 전국의 하나의 모델로서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